시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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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.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왜요? 주치님. 아, 네네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주말에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네, 아, 진짜? 아이고. 네. 좀 앉아. 터치. 옳지. 아,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동물의 마음을 읽는 분들이거든요. 아, 그렇네. 그렇죠. 설채연, 김명철 선생님이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설채연 선생님부터. 네, 저는 수의사이자 이제 많은 분들 훈련사라고 알고 계신 그 동물 행동 트레이너. 네, 네. 일명 수레이너. 수의사계의 이석훈.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설채연님. 수의사계의 이석훈. 이석훈. 아,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의사이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. 그리고 뭐 수의사계, 수의사계의 화석 작곡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네. 좀더 가까운 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약간 하석진 하석진도 있고. 아, 그리고 오늘부터 수의사계 하석진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, 그러면 괜찮다. 어울린다. 근데 그거는 자칭이에요, 타칭이에요? 저는 거짓말 잘 못해요. 네? 진짜 들었었는데, 근데 꼭 잘생겨서 비슷한 건 아니에요. 그 이미지, 이미지. 네, 그래서 느낌. 저도 이제 들어봤던 분 중에 이석훈 씨 있었고, 그리고 권혁수 씨 있었고. 아, 권혁수. 근데 왜 권혁수라고 안 하고? 권혁수. 좋았어. 권혁수 있어. 자, 네, 영자 뭐 이런 거. 권혁수. 네. 저는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. 네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귀엽게. 네. 셔츠를 무슨 맞춰 입은 것처럼. 그러네. 양말도. 아, 그렇네. 아, 양말을 못 챙기셨는데. 어머, 네. 고양이랑 강아지가 딱 있는.